좌표를 대입할 때는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 시켜. 아주 중요하다 얘들아. 자,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 시키는 이거는 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에서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만약에 문자를 너무 복잡하게 잡잖아. 틀린 건 아닌데 시간 내에 풀기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문자가 감당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어차피 지수식과 로그식은 다항식과 달리 계산이 그렇게 잘 되는 식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 방정식, 지수가 되어 있는 방정식, 로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했죠, 3장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계산의 효율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 그죠? 자, 그때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시키면서 문자를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간단히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야, 얘들아.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비율은 뭐 좌표의 비율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의 비율도. 자, 그렇죠. 이렇게 뭐 선분의 길이의 비율 이런 걸 줄 수도 있어요. 자, 얘를 하나씩 들어볼게. 자, 1번. 이그젬플 1이에요. 이그젬플 1. 주어진 그래프에서 있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말로 주저리주저리 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볼게. 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죠. 이렇게. 이게 y는 로그의 2x예요.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아, 그래프가 같으네요. 그죠? 여기 3점 만난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죠? 3점 만난다. 오, 좋죠? 근데 얘가 이 녀석이 3점 만났을 때 3점에 x좌표의 b가 1대 2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자, x좌표 3점. x좌표의 비율이 a점, b점, c점. x좌표 b가 1대 2대 3이다 이러면 너무한다. 그지? 우리를 너무 하수로 보시네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지는 않겠지. 그지? 설마? 그지? 쓰지 마, 여러분. 왜? 아니, 뭐 한다고. 베타 감마라는 문자를 낭비하냐 이거지. 2 알파, 3 알파라고 잡으면 그만이잖아. 그지? 비율. x좌표의 비율을 노골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거리비 같은 거 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주면 쓰자. 좌표비를 1대 2대 3이라고 줬는데 굳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알파 하나로 통일시킨 거죠. 문자의 개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하나, 알파. 이해가요? 이렇게.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함수를 굳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이거 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뭘 해볼까? 이거는 이런 거 해보자. 봐. 비슷한 그래프를 하나 해놓고. 봐. 뭐 또 비슷한 걸 하시네요. 맞아요. 자, 봐. 이런 거 해보자. 거리를 비율로 한번 표시해보자. 거리를 실제로 값으로 줄 때도 있어. 근데 거리랑 비율을 한번 접목시켜볼까? 이렇게 있죠? 야, 근데 요거랑 요거, 요게 1대 2야. A하고 B하고 C라고 합시다. A 대 AB 대 AB 대 BC가 1대 2야. 이 조건을 어떻게, 이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 조건은 일단은 봐. 거리가 1대 2인데 그럴 때 X좌표의 차의 비율도 1대 2가 되죠. 이건 X좌표 자체가 아니야. 그지? 이 녀석은 알파고 이건 2알파. 이건 3알파 돼서 좌표 자체가 비율이 형성됐지만 얘는 좌표가 아닌 길이 비가 형성됐잖아. 길이 비. 이런 걸 뭐 내분한다 표현해도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내분한다는 표현을 공식에 엮여 맞춰가지고 x1, x2, x3 넣고 y1, y2, y3 넣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평면 좌표에서 공부했었던 요 공식의 우격다짐으로 끼워넣는 풀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문자가 지나치게 좀 많아져 이럴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좌표를 잡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뭐 이 정도 하겠지. 나 뭔지 모르니까 알파. 그지? 그 다음 여기 베타하고 감마 쓰면, 야, 알파랑 베타, 감마 세 문자나 도입하게 되잖아. 그거보단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P.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들아? P만큼 간 거잖아. 아, 거리가 두 배가 되는 상태니까 X좌표가 두 배 늘 증가하면 되죠. P만큼 증가한 것에 두 배 증가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3P. 이런 게 요령이라면 요령인 거야.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식의 알파를 뭐 요 그래프 식에다 대입하고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서 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y좌표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y좌표 3개가 직선 위에 있습니다. 비율이 일정합니다. 써도 좋고 요 세 점에 대한 이제 y좌표에 대한 관계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를 직접 푸는 게 목적은 아니지. 지금 y좌표로 넘어가면 되죠. 어쨌든 문자를 세 개 잡는 것보단 그래도 두 개 잡는 게 낫겠다. 이런 거. 그죠? 또 다른 거 가보자. 자, 세 번째는 이런 거. 야,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만 하지 말고 지수함수 한번 해볼까?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가 뭐, 점근선이 있죠. 지수함수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녀석하고, 로그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겠지? 자, 로그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y는 fx고, 이 y는 gx예요. 그때, 잘 봐, 얘들아. 요점과 요점 있잖아. 요점과 요점이 딱 x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x1이고 y는 2까지. 선대칭이든 점대칭이든 우리는 할 수 있죠? 요거는 뭐 2 정도로 해볼까요? 1,2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다. 자, 상당히 잘 나오는 조건들이 이런 게. 점대칭이에요. 그죠? 아. 점대칭일 때 어떻게 요점과 요점의 좌표를 세팅할까요? 자. 아, 그거요. 요것도 이렇게 쓸까요? x1, x2. 그죠? x1, x2. 거기다가 또 y1, y2. x1, y1, x2, y2 잡아서 중점이 1,2네요 해 가지고 식 두 개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다른 조건과 결합해서 나올 때 지나치게 문자를 많이 잡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요점의 좌표랑 요점의 좌표를 효과적으로 잡는 게 좋다 이거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얘들아.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되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굳이 두 개를 씁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까? 1-알파라고 씁시다. 여기를 뭐라고 쓰면 돼? 1+알파라고 쓰면 되지? 문자는 하나만 잡아도 된다 이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1-알파를 대입하고 1-알파를 fx와 gx에 모두 대입하고 같다. 그죠? 1+알파도 모두 대입해서 같다. 식 두 개가 바로 얻어집니다.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잡는 연습들을 여러분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각보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지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좌표 읽어 푸는 문제들은 계산력을 중요시합니다.